거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월 15일 화요일이죠. 오늘의 주식 시황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마감상 체크해보자면요. 전일 말씀드리기를 우리나라 주식 시장, 여기 60일 저항권을 뛰어넘으려면 기관 외국인 쌍끌리 매수세가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고 했는데 기관 외국인 쌍끌이 어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60일 강하게 돌파하면서 아, 이제 하락추세 돌파 내는 시도 아, 좀더 확실하게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큰 조정 없이 그냥 그대로 그죠? 아, 양봉 장대 양봉 그리고 거래량도좀더 서는 그런 모습으로 아양환 모습 보여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1.07% 상승. 자 선물도 매수가 외국인 들어와주면 좋다 그랬죠? 외국인 매수세 4,463계약으로 매수세까지 들어오면서 아양환아 아,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잠깐 체크하자면요 미국 시장 전일 그냥 약간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 0.36 다우 그리고 나스닥도 마이너스 0.94%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제 아좀 반등하려는 그런 아 강한 의지가 좀 보이고 딱터케이는 밑으로 하방보다는 상승할 것 같다는 그런 예측을 했는데 그것도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중국도 플러스 1.36% 상승 마감. 니케이도 아0.96% 상승 마감. 자 전시 전 세계 아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예측을 했고. 아, 그 예측은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아, 미국 선물, 플러스 0.42% 다우 선물 아,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플러스 0.57% 상승 중입니다. 그런데 야간, 우리나라 야간장에서는 그냥 마이너스 0.24 정도로 조금 빼고 있네요. <laughs> 외국인이좀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자, 업종 대표 중 군들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큰정광판오래만에 볼까요? 야 조선주에서 한진중공업이 상한가왔네야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동안 아 전기전자 짓 누르고 있던 전기전자 아 반등세 놓 나왔고요. 아 반도체도 양호하구요자 건설주 아, 현대건설은 아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만 건설주 양호, 조선주 양호. 야, STX 한진중공 여기 한진중공 위기이 있으니까 그죠? 자동차 현대차가 4.94% 상승했습니다. 철강도 상승. 자, 통신도 뭐, 상승. 증권주가 오랜만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나 바이오주는셀트리온삼행제 약세입니다. 그죠? 음, 깐축되는 거 아닙니다. 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도 나쁘지 않다 했는데, 아, 오늘 좀 강한 반등 나왔고, 2차전지, 아, 수소차 쪽으로 잘 몰린다. 2차전지 반등했습니다. 그죠? 은행주도 오랜만에 올랐고,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강한 상승세 아, 나타내는 하루였다. 자, 바이오주, 셀트리온 삼행제와 그동안 내수, 삼인방, 아니 그음식료 그러니까 삼인방, 농심, 오리온, 어뚜기가 조금 주춤하고 나머지는 다 강세에 보여졌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아,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라이언님 눈팅만 하지 말고 어, 얼굴리케가 나쁠 거 없어요.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정우님도 반갑고요.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군으로 상단에 있는 걸 유지해 나간다면 닥터 K가 제시한 의견을 어, 잘 따라 주셨다면 결코 시장이 뒤처지지 않는다. 현대건설은 그죠? 여기서 보합이니까 7% 이상 지금 상승. 어, 포트폴리오 편입하고 난 다음에 상승 이후에 도찌니까 양호 그냥 들어 가는 겁니다. 그죠? 현대차. 다시 사너라고 그랬는데, 날라갑니다. 이거 던지, 던지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그죠? 쭉쭉. 현대차 비중 더실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94%대번 날라갑니다. 그죠? 시장 판단 닥터케이 틀리지 않는다. 말씀드리겠고. 하나케미칼. 강한 반등 이후에 옆으로 슬슬 기면 나쁘다? 좋다. 그냥 홀딩하면 되는 거고요. 대웅제약은 그죠? 오늘 뭐 살짝 사들어어도 나쁘진 않습니다. 내일이라도 양봉 쓰면 따라 들어가도 될 만한 자리입니다. 수급도 나쁘지 않고요. 대아티아의 추가 상승. SK 이노베이션 살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 샀다면 뭐 매스포인트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내일 상승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가 반등 나고 있고요. 2차전지 살짝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샀어요. 합니다. 관심권에 상당히 올려놨습니다. 에, 삼성 SDI는 매롱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했는데 그, 그대로 올라가 버립니다. 눌림목안 뭐 줘요. 그죠? 음. 현대로템 어, 보합이고요. 자 오리온과 오뚜기 농심이 어, 상승세 저번에 어, 좀 이어가다가 오늘 좀 쉬어준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오리온이 조금 아, 간드랑 간드랑 그리고 나머지는 양호입니다, 양호. 농심은 전거점 부위기 때문에 좀더 기다리시고, 오뚜기가 좀 눌려주면 오뚜기를 아, 관심있게 봐도 돼요. 농심은 미국의 제2공장, 그리고 아, 소송 걸렸던 거 아마 좋은 쪽으로 소식이 제 났다,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세히 한번 어, 검색해 보시고, 딱 되게 뉴스를 좀 설렁설렁 보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강하게 보면 머릿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농심이 제2공장 설립한다 미국에 그리고 아 집단소송 걸렸던 게 승소했다 이렇게 이야기 들은 것 같아요 라이딩아 이야기 좀 해줘 정확하게 잘 모르겠대요 자 현대 아 한국전력 나쁘지 않고 계속 아, 상승세 유지 중입니다 내일이라도 돌파한 온다면 위로 더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시장이 랠리 할때 같이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관심있게 잘 보십시오 자, 기아차도 나쁘지 않습니다. 강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어저께 살수있다 그랬어요. 추가 상승 나왔고, NC 소프트는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60일이 깨지면 곤란하다. 삼성 엔지니어링, 돌파만 논다면, 여기 60일 돌파만 온다면 양호한 모습 볼 가능성 높다.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관심있게 보십시오. 종근당, 자, 나쁘다고 던지했습니까 노우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그분 11만 원권까지는 갔다가 밀리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양호합니다. 그죠? 이렇게 밀리면 좀 곤란한데. 그죠? 자 내일이라도 강하게 안 밀리면 아, 매수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위치입니다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가져보십시오 현대차 더 사면 안 되지. 눌리면 더 사야 돼요. 지금 말고. 자, LG 디스플레이도 관심권에 있어요. 자, 힘 응축하고 있는 아, 구간인 것 같고,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적당히 관심권에 가지십시오. 바이오메드, 야 그죠? 기회를 잘안 줘요. 여기 정도 오면 살수있다 그랬는데, 그죠? 계속 관심권에 보시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이거, 승훈이가 가지고 있다 했던가? <laughs> 승훈이 들어왔나? 한번 보자. 수문이 안 들어왔네 자 기영님 어서 오시고 야, 오스템 임플란트 잘하면 이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기관에 고면 유독실이 사네요 그죠 관심있게 보십시오 자 아미코젠도 관심있게 보세요 자, 고려하에는 당장은 좀 지지부진한데 양봉 딱 선다면 관심있게 한번 볼 필요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와 전고점을 뚫을 것인지 아, 기로에 섰는데 상태를 봐야 되겠습니다. 뚫고 올라간 다면 쫓아갈 수 있습니다. 돌파형입니다. 기관에군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LG화학도 관심있게 봐라 그랬어요. 올라갑니다, 일단. 네이버, 야 대본의 4%? 그러나 지금 당장 접근하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삼성중공업도 어느 정도는 뭐 타이밍은 나왔습니다만, 그죠? 일단 현대중공업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현대미포, 조선주업도 다시 살, 조정받던 거 사, 살짝 어, 다시 어, 추세 복귀하려는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YG 엔터테인먼트 대번에 또 추세 강하게 복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통신주, U 플러스 뭐 오늘 정도는 살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20일까지 노려보는 단기 박스권을 보여지거든요. SK 텔레콤은 별로입니다. U 플러스 정도는 오늘 사서 아 여기 20일까지 정도는 들어가 볼수 있는 전략 가능합니다. 셀트리온 밑을 쳐져요. 쳐진다 그랬습니다. 강원랜드. 아 그만 그만합니다. GS건설. 그만 그만. 한늘바이오 그만 그만. 자,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 전기전자 IT 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한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까지 아 조정권이기 때문에 쉽게 뭐 매수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직까지 드리고 싶진 않아요. 자, 우리나라 시총 상위 1위 아닙니까? 자. 강하게 가려면 3위, 5위가 삼성, 아셀티리온과 삼성 바이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 갈때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사 들어올 수밖에 없는 정도의 구조이기 때문에 저점을 어느 정도 이제 확인하고 있다. 이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에 60일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별로 뭐 관심 가지고 싶지 않아요. LG 전자도 마찬가지고 SDI를 관심 가집니다. SDI, 야참 끝내주네. SDI 관심 있습니다. 삼성전기 아직 멀었고요 자, 일일이 다 보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 핵심 종목 위주로 말씀드렸고, 자 이어서 셀트리온 삼형제 바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들어갔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하락 추세 중이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하지 마시라 말씀드렸고, 자, 이제 20만원 코앞에 와 있습니다. 자, 올라가기보단 밑으로 쳐지는 게더 당연한 하락 추세의 모습이에요. 전일 말씀드리기를 박스권 중에 하단 부위에 쳐져 있기 때문에 20일 밑에 있죠? 자 밑으로 처지기가 더 쉽습니다. 20만원 깨고 내려간다면 주가더 지지부진할 테니 여러분도 신규 매수는 자제하셔라.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신규 매수는 자제하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20만원 깨지면 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벌써 여기 위에부터 아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들고 있는 분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20만원이 강한 지지권 역할을 하곤 고 했습니다. 20만까지 가면 벌써 몇 프로입니까? 3.5%또더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위에서 던졌다면, 밑으로 추가하라는 폭, 10% 가까이, 20만 가면 22만에서 20만 가면 10% 아닙니까? 그것을 세이브해 낼수 있는데, 어, 매도 타이밍이 나을 때, 무조건적으로 버티는 건 좋지 않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건 몰라요. 봐야 됩니다. 20만 원권이 강한 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깨져도 193,000원에서 강한 반등세 나왔는데, 여기를 잘 사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 관건이다. 반등은 214,000원권인 여기 21선, 그리고 그 위에 또 바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6일 222,000원, 바로 저항,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해도 크게 올라가기 힘들어 보인다. 라는 게제 생각이니까 참고 하십시오. 셀트리언 헬스케어도, 자, 완전 역배로 진입했습니다. 이제 60일, 20일 모더니 평선 위에 다둔 완전 하락 추세니까 반등할 때 72,800원대 강하게 반등 시도 오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밑으로 처지면 67,000원가 이제 57,000원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까지 왔으니까 신규 접근 검지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상황이 안 좋아요. 좋다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최근에 안 좋습니다. 하락 추세입니다. 마찬가지로 21,601 21 위에 다 있고 모든 입평선 위에 다 있는 아 전형적인 하락 추세니까 61,700원 권대 여기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여부. 밑으로 처지기가더 쉬운 하락, 하락 추세고 56,000원 깨지면 밑으로 47,000원까지도 열려 있다. 신규 매수 접근하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바이오로매드. 눌려주면 접근 가능한데 좀처럼 눌려주지 않고 단기 상승, 아 여기 상단에서 박스권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 매수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워요. 많이 떴기 때문에 좀 늘려줘야 매수 가담한데 가능한데 어, 짧게 손절 가능한 분이면 24만원권에서 여기 박스권 26만 2천원권까지 노리는 매매를 했다면 또 한다면 모르겠으나 여기 깨져도 밑에 지지권 있으니까 한번 추가 매수 1차, 2차 물량 정도 들어가서 적당히 빠져놓는 그 전략은 뭐쓸수 있겠으나 아직까지 그, 그렇게 매력적인 아, 포인트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단기 고점 부위에요 자 한미약품 지지부진한 박스권 그대로 유지고요 종근당은 나쁘지 않다 했는데 돌파 시도 나왔습니다 관심있게 보십시오 일단 이제 적당히 눌려주면 20일권이 10만 2천원에서 매수해도 된다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파 시도 나왔거든요 위에 하나 있는 거 이거는 20일 인근에서 매수해서 강한 매수세 동반되면 뚫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기간의 매수세 계속 잡히고 있어요. 자, 틀리지 않았습니다. 종근당 나쁘지 않다. 11만원권 들고 가보셔라. 오늘 11만원 왔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셀트룸 빠질 것 같다. 틀리지 않았고요. 종근당 올라갈 것 같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올라갈 것 같다. 대박 4.9% 날랐어요. 잡주 아니에요. 그죠? 현대건설 오르고 난 다음에 그대로 그냥 보합입니다. 크게 괜찮은 SK이노베이션 갈수 수, 갈 있을만한 위치다. 오늘 반등 나왔고요. SDI 메롱하고 갈지도 모르겠다. 갔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잘 지켜보시라. 전이살수 있는 위치였다. 올라갑니다. 그죠그러 부분들 어떠한 포인트를 자꾸 강조하느냐 그러 부분들 잘 한번 챙겨보십시오. 사자마자 대박 박살난게 있는 것인지 다섯개 이야기하면 적어도 네개 이상은 잘 올라가고 한 개는 좀 아, 비시비시한 종목 논다. 그럼 80% 아닙니까? 80%그죠 전체 전체적인 시향 판단 틀리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점수를 좀더줄수 있겠죠, 그죠자 유한양행 아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별로 관심 없어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아박수권 이론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셀트리온은 예를 들면 박스권이 이렇게 있다면 하단에 밑에 처져가 있는데 이것은 박스권 상단 위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는 좋아요. 그러나 너무 보십시오. 올라갔다 장대문 밀리고 여기서도 윗골이 연락이 달고 하는 이런 모습이 싫어서 여러분들 어, 좀더 안전하게 하시라고 제가 배제는 하고 있는데 관심만 가져보십시오. 관심 정도로 그죠? 렇좀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걸 싫어합니다. 많이 안 가도 안정적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그런 게 이렇게 차근차근 다져가면서. 근데 이게 뭡니까?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이 야, 별로예요. 저는. <laughs>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심 없습니다. 대형제약 관심 있어요. 오늘, 오늘 적당하니 오늘부터 슬쩍 사들어갈 수는 있어요. 지지권이고 날짜 어느 정도 매치되니까 내일 양봉 쓴다. 사들어가십시오. 내일 양봉쓴면 사들어가십시오. 너무 떠서, 떠서 시작 말고 적당하니, 적당하니, 188,000원 정도 꺼내서 시작한다든지 적당하니, 강복권 정도면 사드 가도 큰 물이 없다 생각합니다. 안올바이요좀 지저분해요. 그때 한타임 그냥 노리고 들어간 거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신라젠, 좋다고 그랬습니까? 안 올라가요. 밑으로 처지기가 더 쉬운 하락 추세입니다. 모든 입행선 위에 다 있어요. 안 좋다 그랬습니다. 별로다 그랬습니다. 73,000원 넘어가는지 여부 잘 체크하십시오. 밑으로 깨지면 안 좋아요. HLB 좋다 그랬습니까? 안 좋다 그랬습니다. 못 올라가요. 21권인 74,000원 위로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69,000원 밑으로 깨지면 안 돼요. 메디톡스. 메디톡스는 여기 단기 박스권이라 그랬습니다.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여기 위로 65만원 이상 위로 다 돌려내고 난 다음에, 아 관심 가지도 가질 겁니다. 박스권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휴젤 최근에 음 외국인 좀 들어오고 있는데 닥트케이는 바이오즈는 어, 대용자가고 종근당 어, 바이오메드 이쪽에 관심이 있으시, 있,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지지부진하니까 일단 패스합니다. 휴젤도 일단 패스 메디포스트 패스입니다. 제넥신 패스 코롱 티슈진 안 좋고요. 코롱 생명과학 안 좋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여기서 괜찮아 보인다니까 대본 나르더니 그죠? <laughs> 참 애매한 위치긴 한데 올랐어요. 승우나 너 뭐뭐 갖고 있냐? 오스템 임플란트. 그 다음에 아 어... y g 젠트는 나른다 그죠? 날랐다 하면 좀 그렇지만 3.5. 이거 끊었다 그랬나? 어쨌든 자, 닥트 K가 제시한 종목들 꼭대기에 좀 사, 사지 말고 사자는 위치, 닥트 K는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딱 오르는 포인트에 딱 사야 되, 되기 때문에 이런 데살수 있어. 그죠? 이런 데살수 있는데 만약에 오늘 올라간 거 봤다면 뭐 짧게 쫓아가도 상관없는 위치입니다. 2일위 아닙니까? 그죠? 코스템장 초반에 팔았다. 종 초반에, 뭐, 여기, 여기. 20일 딱 지지하고 있으면 그렇게 급하게 팔 필요는 없잖아. 이제? 일단은, 1봉 위주입니다. 1봉1봉에서더 일본. 세밀하게 들어갈 때 분봉이지. 1봉에서 20일 뭐 적당히 지지받는 권역 같으면 조금 더는 들고 가볼만 하지. 오스템 판글로 현대건설 주에 애가 올라왔으면 못했지 뭐 뭐자 현대건설은 올선 깨지는 언봉 넣기 전까지는 직장인들 홀딩하십시오 무슨 기법 올선 요렇게딱 깨지는 언봉 넣기 전에는 그냥 들고 가세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면 하 괜히 더잘 못해요 그걸 잘 해내면 좋은데 잘 해내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첫 번째 시그널 뭐라고요 올선 깨지는 거딱 보이면 강도에 따라서 적당히 깨지면 2분의 1 이상. 많이 깨진다 싶으면 3분의 2 이상 던지고 눌림목 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 눌림목 오면 다시 팔아먹었던 거 다시 사놓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추석책과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자,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쉽게 던지지 말고요. 올선 딱 깨는, 너무 빨리도 던지지 말고, 점심때 인근까지 봤는데 올선 딱 깨는 거 보인다. 양은봉으로 깨지고 올라갈 기미가잘안 보인다 싶으면 던져 나가세요. 너무 잽싸게 하지 말고. 그건 선수급이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직장인이면 조금의 패널티 가져가야 된다 했습니다. 조금 아, 빨리 할수 있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손해보고 팔고 수익을 조금 더토해내고그 다음에 손실도 그분보다는 한1% 정도 더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마음 편해요. 근데 시그널은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올선 깨는 거딱 보고 절반 이상 던지세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끝 아닙니다. 눌려주면 다시 사놓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더들어 가세요. 여기까지 들어 가세요. 여기 갔을 때 이거는 월선 안 깨져도 여기 단기 저항이기 때문에 윗골리실단다 시작하면 추세가 안 무너졌기 때문에 3분의 1부터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여기. 자, 사자마자 먹었어. 그죠? 여기서 샀고, 네, 그죠? 물약 더 실으라 그랬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 케미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빠집니까? 안 빠져요. 다 동일합니다. 직장인들은, 오일성 깨는 것 정도 보고 확인하고 던지십시오. 던지기 시작하십시오. 너무 잘하려 하지 마시고. 자, 2차전지 수소차도 가볍게 그럼 체크합니다. 자, LG와 관심있게 보셔야 되고, 삼성 SDI 날라가고, 그죠? 야, 기관에 국인또 들어오고 있어. 삼성 SDI는 눌리목 좀 적극,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됩니다. 한번. 두 번,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별 무리 없습니다. 자, 228,000원까지 눌려줄란가 모르겠는데, 눌려주면, 이거, 메롱하고 올라갈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평소에 그런 이야기 잘안 하잖아요. 그죠? 눌려주면, 살아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어저께 유독실이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기회 안 주고 메롱하고 갈지도 모르겠다. 분명히 들었지 않습니까? 올라갑니다. 그냥. 왜? 이게 좋아 보이거든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눌림에 적극적으로 1차 매수. 227,000원. 2차 매수는 22만 초반대 오면, 사 넣고 분할 매수하면 크게 손실 볼 확률보다는 아, 수익 날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SK 이노베이션 사호라 그랬습니다. 내일이라도 내일이라도 사호도 돼요. 아직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내일 양봉 너무 높게 뜨지 말고 뜬거 말고 적당히 시작하면 내사호도 상관없어요. SK 이노베이션 여기 있습니다. LS 산전. 자, LS 산전. 너무 관심 많이 가지면좀 그래요. 양봉 쓰면 쫓아갈 수는 있습니다. 여기 깨지면 손절. 양봉 쓰면 쫓아가서 이격이 제 보이기 때문에 6만원권까지도 노려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 이평선, 이평선 돌파했는데 밑으로 안쳐지고 양봉 딱 세우면 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너무 종목이 많으면 또 곤란하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돌려보시라고. 따다다 보다가. 빨간불 딱 들어온 위주로 보고 딱 타이밍 됐다 싶으면 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딱 떠서 딱 시작한다 그러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관심 종목군들이 이렇게 있잖아. 그죠? 일진 모터리에서는 아니고. 사막 콘덴서도 올라가면 가능하나 여기 위에 있고 단기적으로좀 올랐으니까 이거 패스. 일진 다야. 좀처럼 기회 안 줘요. 바이오로매드처럼 좀처럼 기회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타이밍을 올때딱 무조건 잘 사놓아야 된다고요. 우리 산업도 오늘 정도나 내일 양봉 쓰면 따라갈 수는 있는데, 그죠? 밑에 20일 깨지면 강하게 바로 손절하겠다 가고 있으면 하시고, 여기가 목표치가 좀 짧거든요. 그래도 뭐3%정도 넣어내, 그죠? 2, 3%. 그리고 피를 다가 뚫고 갈지 어떻게 합니까? 관심 가지십시오. 자, l s 산정과 우리산업 정도는 관심 가지십시오. 그 대신에 칼 손절 돼야 돼요. 둘 다. 칼 손절. 여기 깨지면 칼 손절. 그러니까 올라타면, 매수, 깨지면 손절. 우리 산업도, 올라타면, 매수, 여기 목표치. 강하게 가면 더 들고 가고, 여기 깨지면 손절. 확실히 할수 있는 사람 마세요. 오늘 남북경협은 그동안 며칠 올랐던 거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쉬어갑니다. 세계가 다보합 이거, 이 실합니까? 세계 <laughs> 다보합 부산 산업도 올라가고, 조비, 경농. 경롱. 야, 경농을 잡았으면 끝내주는 건데. 그죠? 대아티아이도 올라가고 있고, 그죠? 대아티아이 여기 위, 위에 있어요. 사자마자 3% 먹었어, 그죠? 안 빠져요. 자, 남북 경협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다 풀었어, 아닙니까? 이것도 안 틀렸어, 그러니까 엔터주는 야 오늘 JYP 나올 좀살 수도 있는 모양인데, 뭐 틀렸습니까? 이거 AJ 렌트카하고 똑같잖아. AJ 렌트카 JJ야, 본인이 물어봤죠? 이거하고 똑같이 생겼었다, 안 생겼었다? 똑같이 생겼네요, 7번 AJ 렌트카 누가 물어봤더라? J.J.가 물어봤던가, 아, 갈색바람님 물어봤구나, 그죠? 똑같이 생겼어. 오늘 살줄 알아야 돼 이런 거. 야, 대박 아닙니까 대박. 하나케미컬홀딩이죠. 하나케미컬홀딩 올선 깨지면, 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다 올선 다 위에 있거든요. 올선 다 위에 있죠, 그죠? 올 이건 이제 사 들어가야 되고, 다 올선 다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살짝 사들어가야 되고, 월선안 깨면 홀딩, 월선안 깨면 홀딩, 월선 대박으로 깰려는 조짐 보이면 절반씩 끊어나가십시오. 3분의 1부터 살 끊어나가십시오. 그거 아니고 적당히 까리까리 한다 싶으면 3분의 1만 살짝 끊어 놓으십시오. 다 던지면 안 돼요, 올라가는 거. 근데 대박으로 막 밀리고 한다 그러면 절반 이렇게 막 끊어나가야 됩니다. <laughs> 그래, 갈색 바람, 갈색 바람. 이야기하다 보면 기억나네.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 못 사는, 자리, 못 사는 자리입니까? 살줄 알아야 돼. 그죠? 지나가서 이야기인데. 기관에 외국 쌍꼬리가 신나게 들어왔네요. 이거 딱 포인트 아닙니까? 이거, 이거 포인트에요. 뭐 AJ 렌트카, 그거 아래 꼬리, 야, 윗꼬리 좀 달았던데. 그래도 보여드릴까, 그러면? 보여드릴 필요까지도 없는데. 그래도 봅시다. AJ 렌트카. 이날 그랬다고, 이날, 이날, 이날. 이날 양봉 딱, 이날 여기 양봉이었거든. 그래, 어떤양고 물어보더라고. 그거 똑같이 생겼잖아. 그죠? 어떻게 똑같이 생겼네. 그죠? 윗꼬리도 많이 안달아서니까더 좋습니다. 자, YG도, YG도 올라가는 모양이고, SM이 뭐 올라타면 우리가 으니 SM이 최고점 지지부진하니까, 뭐 일단 YG 정도에 관심 가지십시오. 야, 그리고 LG 생활 건강 대본에 올라가요. 그 아무래 퍼스픽, 신세계, 호텔, 신라, 이마트,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장이 강하게 터나는 조짐이 보입니다. 닥터 케인 미리 예측을 했고요. 하방보다 상방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애군인 쌍끌이 들어오면 더 좋다 했는데 기관애군인 쌍끌이 매수세 양대 시장 다 들어오면서 60일을 뚫어버리면서 장대 양봉을 뚫어버렸습니다. 베리 구시고요. 선물도 4,400 계약 이상 사주면서 양호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오늘도 지금 현재는. 강보합권 그리고 어 나스닥 은 0.34%로 살짝 상승 중인데요. 우리나리 야간 선물은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37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고요. 자, 강한 반등 나오고 있고 어 미국 다우존스가 깨졌던 전저점 부위에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그 위에 또 60일 저항이 있습니다만. 나스닥은 60일 인근까지 갔다가 좀 밀리는 모습이고요. 자, 전저점은 돌파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더 좋다 할수 있겠죠. 다우존스는 지금 여기 강하게 지지하던 지지권이 깨졌기 때문에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반도체 지수는 일단 60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전일 좀 눌렸고요. 자, 영국의 어, 브렉시트의 표결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까지는 어, 저는 알수 없습니다만, 어, 독일과 영국 상항도 한번 좀 체크 잘 해보시고, 내일 중국이 추가로 20, 60일 여기 강하게 돌파시도 나온다면 우리나라 더욱더 강하게 갈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 닥트 K 이용법, 활용법 말씀드릴게요. 닥트 K가 관심 있다는 종목군들 딱 보시고,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시고, 적당히 두세 종목에 나눠서 분산 투자하면, 포인트 넣온다는 부분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메모 열심히 하는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아 반드시 좋은 결과로 아 나타날 거라 전 자신감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검증해 보시고 무조건적인 아 신뢰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실 분도 안 계시겠지만 지나왔던 방송들 잘 검증 한번 해 보시고 확률도 한번 아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괜찮아 보인다는 종목의 상황들 한번 잘 보시고 매수한다면 오늘도 현대차 매수 가능한 권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같이 하신다면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구요. 자, 지금 구독 안 누르고 방송 보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닥터케인 무료 최강방송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낮에 다른 분과 한번, 어, 한번 들어봤습니다. 뒤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뒤지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구요. 아, 괜찮다. 생각하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SNS로 날려주시고, 같이 보자. 그죠? 같이 보자고,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날렸다고, 안 날리지 마시고, 어, 다시 한번 더 날려주시고, 좋아요 안 눌렀다면, 지금 좀 눌러주십시오. 음,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에, 표결. 예.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슈퍼챗인데요. 닥트케에게 공식 후원하고 싶으시면 슈퍼챗으로 공식 후원해 주신다면 힘이 나서 또 방송 더 열심히 할수 있겠죠. 광고 요새 2천원밖에 못 벌어요. 광고 스킵하시는 분 많은 것 같은데 스킵하시면 아무도 안 되니까 닥트케이의 어, 성의를 생각해서 광고 나오면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부탁 말씀 드릴게요. 어, 핵심 노하우, 필살기, 주식상처 탈출 팁, 추천 방송을 올려 놓을 테니까 공부한 시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전또 다음 시간 찾아 뵙도록 하죠. 내눈눈딱 네, 네 I'm d a c k i 어, k 아, y a